안녕하세요. 뉴가든입니다. 오늘은 스팸에 우유를 부으면 생기는 효과와 한번 알아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따끈한 밥에 스팸 한 조각 좋아하시나요? 꼭 스팸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통조림햄을 구워 먹어본 경험은 다들 있으실 텐데요. 스팸을 비롯한 육류 가공식품은 특유의 잡내와 과한 짠맛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유 하나만 있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먼저 첨가물이 없는 흰 우유를 준비합니다. 그릇에 우유를 붓고 스팸을 담그면 끝이에요. 참고로 스팸을 쉽게 꺼내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스팸을 열기 전에 통조림 밑부분에 따뜻한 물을 10초 정도 뿌리거나 캔 뚜껑을 열고 통조림의 양쪽 대각선을 꾹꾹 눌러 공간을 만들어주면 스팸이 스르륵 빠집니다. 이제 5분 정도 기다려주면 되는데요. 우유의 양이 적다면 중간에 한번 스팸을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스팸을 우유에 담가두면 잡내 제거는 물론 짠맛을 줄이는데 효과적이고 또 먹다 남겨둔 스팸도 우유에 담가두면 처음에 촉촉한 맛과 식감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스팸을 담가 놓았던 우유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오래된 프라이팬에 활용하세요. 오래 사용해서 코팅력이 떨어진 프라이팬에 우유와 달걀 껍데기를 부셔넣고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끓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우유의 카제인 성분이 프라이팬의 미세한 틈 사이로 스며들고 달걀 껍데기의 탄산칼슘은 카제인 성분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프라이팬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따뜻한 물에 세제 없이 부드러운 수세미로 세척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사용한 우유를 냉장 보관했다가 빠른 시일 내에 닭고기나 생선의 잡내를 제거할 때한번더 활용하셔도 좋아요. 오늘은 스팸의 잡내와 짠맛을 잡는 방법과 사용한 우유를 2차로 재활용하는 꿀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